한창, 수르타, 고기, 뭐 맛다시, 쌀국수, 수통. 렛츠 기릿! 안녕하세요, 패션연극입니다. 자, 오늘 브랜드 리뷰에 소개드릴 브랜드는 어디냐.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누구에게는 생소하실만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노매뉴얼이 왜 노매뉴얼일까요? 노매뉴얼이라는 뜻은 직관적으로 매뉴얼이 없다, 말 그대로 정해진 틀이 없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브랜드 대표님의 인터뷰 말씀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노매뉴얼이 시작된 2017년 그때 당시에 첫 번째 시즌은 복서라는 시즌의 컨셉과 그 다음으로는 홈리스라는 컨셉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대표님께서 노숙자의 독특한 스타일에 약간 좀 호기심을 가지셨대요. 근데 노숙자분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의 영감을 받아서 그거를 모티브를 해서 발매된 시즌이 바로 홈리스 시즌인데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노매뉴얼의 말 그대로 펌 미쳤다, 바로 22FW부터 23SS입니다. 22FW랑 23SS의 컨셉명이 디자인 리서치라고 합니다. 22FW의 컨셉을 그대로 발전을 시켜서 22FW 시즌을 보강을 해서 23SS 시즌을 나오겠다라는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브랜드 소개는 여기까지만 드리고 바로 한번 코디 소개를 들어갈 건데, 어느 정도 개성과 그리고 대중성을 적절히 잘 섞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실 게스트가 계시죠? 너 씨바 씨야? 씨바 경과 한번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일본 코디는 카키 컬러랑 화이트 컬러 이 두 가지만 매치를 했는데도 부담없이 입을 수 있는 코디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 바지가 생각보다 좀 단점이 크게 하나 있어요. 이게 벗는 거랑 입는 게 진짜 개힘들어요. 벗으면 좀 큰일 나긴 하는데 이게 진짜 벗는 게 좀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위에 윈드브레이커 너무 괜찮아요. 이게 옆에 사이드 라인이랑 여기 모자 부분 쪽은 그렇다 쳐도 소매 부분에 들어간 거는 생각보다 신선하다. 웬만해서 뭐 바람막이 하면은 여기에 다 그냥 스트랩으로 들어가잖아요, 찍찍이로. 그리고 간단하게 여기 들어가 있는 노매뉴얼, 너무 튀지 않게 노매뉴얼이 원래 좀 나 노매뉴얼이야 이렇게 식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조금 많이 줄였다. 잠그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연출이 가능한데 이게 어느 정도는 생활 방수가 돼요. 그리고 뒤쪽에 이게 통기성이 좋은 메쉬 소재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플랩 디자인이랑 그 안쪽에 메쉬 소재가 덧댐이 돼 있다는 거. 지금 제가 신발이랑 이너를 화이트 컬러로 맞췄지만은 반대로 신발부터 이너까지 블랙 컬러로 맞추고 싶은 분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코디를 나는 하고 싶어요, 하지만 조합이 어떻게 될지 약간 가늠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신발 컬러를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자, 한번 블랙 컬러로 한번 갈아입어봤는데 어떤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화이트 컬러가 좀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블랙 컬러인지 화이트 컬러인지 한번 또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고 그럼 다음 코디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코디는 생각보다 너무 개성적인 거 아니야? 너무 좀 난해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게 원래 노매뉴얼의 색깔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코디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블랙과 아이보리 컬러의 조합이긴 하지만 뒤에 가방을 보시면은 요즘 요런 백팩 많이 메시잖아요? 약간 요즘 축구 가방 같이 요즘 스트링백 이런 거 많이 메시니까 스포티하게 갈 거 가방까지 스포티하게 가자. 신발도 에어맥스로 매치를 해봤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빡센데? 입으실 분들은 이미 이거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은 아마 잘 안 입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우터에 가려져서 잘 보이진 않지만 이 티셔츠도 노매뉴얼의 색깔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우터가 좀 비치는 디자인이잖아요. 안에 내가 어떤 이너를 입을 것인지에 대한 구상을 한 번쯤은 하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한번 세 번째 코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디는 진짜 와 멋있다, 그 말이 정말 절로 나왔던 코디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스티치 디자인의 셋업을 입어줬고 아우터 뒤쪽에도 스티치 디자인으로 어느 정도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 겨울에 셋업에 이너랑 이런 걸 포인트를 주실 때는 이런 느낌의 컬러웨이 조합을 한번 살짝 해주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에 흰티도 괜찮지만 블랙 컬러도 어떨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안에 이너를 블랙 컬러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나는 이런 걸
내 눈에 잘 맞네? 이건 나한테 별로일 것 같은데? 이거를 어느 정도 판단을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이전 코디부터 안에 이너를 바꾸면서 보여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스타일 좋아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스타일을 한번 추구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잘 대입을 해서 쇼핑을 하시고 그리고 코디를 하시길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코디까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디는 지금 당장 전쟁 나가도 오케이. 주머니가 뭐 그냥 탄창, 술타, 고기, 뭐 맛다시, 쌀국수, 수통. 일단은 지금 코디에서 눈이 제일 많이 가는 게 분명 바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걸 입고 있잖아요. 이게 덧댐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이게 진짜 짜임이 되어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보이시는 조직감이 전부 다 이어붙인 거예요. 진짜 다 짜임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덧댐 처리를 한 게 아니라서 안 비싸면은 왜 이게 안 비싼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바지였고,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제가 이걸 입고 싶었어요. 2년 전인가? 류준열님께서 베스트를 한번 입으시고 나도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 너무 멋있는데? 근데 최근에 그 조기성 선수가 입으시고 엄청 폭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걸 입으면은 혹시나 그런 폭격을 받진 않을까라는 살짝 우려가 됐는데, 그걸 떠나서 그냥 저는 입고 싶은 거 입을래요. 기회가 되신다면은 한 번쯤은 뭐 노매뉴얼이 아니더라도 한 번씩 입어보시는 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노매뉴얼의 이번 23 SS 시즌을 돌아본다면 어느 정도 이 코디가 가장 대변을 잘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바꾼다면은 위에 티셔츠를 블랙 컬러로 가면 어떨까? 또 갈아입고 올게요. 블랙 컬러를 한번 갈아입어보고 신발도 컬러를 한번 변경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린 첫 번째부터 이렇게 마지막 코디까지 보시면서 이너의 컬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발의 컬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여러분들도 보시는 눈이 완전 달라져요. 하나만 알아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두 개를 알아놓는다면은 내가 보는 눈이 이 정도에서 조금 더 넓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나중에 입을 수 있는 코디는 이 정도겠구나, 이 정도만 살짝 잔소리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매뉴얼이라는 브랜드의 코디와 그리고 브랜드 소개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감사하게도 노매뉴얼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제작이 가능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이런 기회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다음에도 저희 약국을 찾아주세요. 안녕.